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민수장입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할 이 스피커는 M러브사의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모델명은 M러브 BV230 스피커, 블루 색상 M러브 BV230 스피커죠. 자, 이 제품 리뷰가 좀 많이 늦어졌네요. 이 제품을 제가 두 개를 구입하는 바람에 TWS를 하려고 그래서 통관이 좀 늦어졌습니다. 개인 통관 때문에. 예. 자, 한번 제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본품, 충전 케이블, 자, USB-C 타입 차지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M러브, 자, 설명서죠. 제품, 유저 매뉴얼, 자, 유저, 워닝즈, 예, 블라블라블라, 예. 자, 패킹 리스트, 자, 3개, 예, 있는 거 확인했죠. 자, 중요한 건 이제, 키 펑션즈, 예, 멀티 펑션 버튼이네요. 예, 예, 파워 버튼도 되고, 모드 버튼, 플레임 퍼즈 버튼이에요. 그리고, 볼륨 인크리즈 버튼, 볼륨 디크리즈 버튼, 음량 플러스 음량 마이너스죠. 자, 블루투스 디스커넥션. 자, 블루투스 디스커넥션은 요 가운데 버튼을 빠르게 따다닥 세 번 하면은 디스커넥션. 자, TWS 페어링은 요거를 일단은 휴대폰에 페어링 한 이후에 따다닥 세 번 누르면은 예, TWS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두 번 빠르게 누르면은 SD 카드 모드,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드 두 번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SD카드 여기 슬롯 예, 넣는 데 있고 타입C 차지 포트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설명서는 다 받고 제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제품은 아까 설명서에서 봤듯이 예, 로고 박혀 있고 예, 핸드 스트랩 돼 있고 예, 이렇게 뒷면 돼 있고 옆면에 자 마이크로 SD 슬롯 그 다음에 USB-C 차지 포트 그리고 인디케이터 LED 예, 있고 자 밑으로 해가지고 인터널 마이크 예, 내장 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페어링 한번 해볼게요. 자, 페어링. 자, 자, 이렇게 페어링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따. 자, 자, 이렇게 되고, 보시면은, 이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는 거, 예, 배터리 용량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페어링을 했고, 그 다음에, TWS 한번 보실까요? TWS는 자 블루투스로 연결했으니까 3 타임 패스트 클릭. 자 이렇게 해서 TWS 페어링까지 아주 쉽죠. 이게 한번 페어링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아마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자 티로드가 했고 음악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알런워크의 유니티로 한번 예. 저작권 없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륨을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자, 작은 음량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감상이 가능해요.
볼륨, 자, 동기와 다디어, 지금 보면은, 볼륨 싱크, 되고 있습니다. 자, 퍼지 한번 눌러볼까요? 자, 퍼지. 플레이. 아, 소리, 예. 근래 들어보니, 알리 소형 스피커 중에서는 꽤 음색이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자, 전원 꺼볼게요. 자, 같이 꺼지죠? 전원 같이 꺼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켜볼게요. 연결되는지. 자, 연결이 다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깔끔하게 연결이 다 됐네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TWS까지 연결해보고 예, 소리는 준수했고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기본적인 그 작동 테스트 TW 연결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한 그 개봉 그리고 TWS 연결 테스트까지 예, 잘 보셨길 바라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후에는 이제 제가 다른 스피커죠. 예, 트론 스마트 T7 라이트 예, 그 제품과 TWS 예, 컴페어 예,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이상 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 hate that I love you. Try not, but I do. Oh, but it feels so good. So good.